많이 컸죠? 안녕하세요 여러분, 교수님 빨쇼입니다. 겨울이라 해가 짧아져서 조금 있으면 어두워질지도 모르겠어요. 요즘에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든지 자꾸 게을러져요. 하지만 오늘은 즐거운 날, 아주 택배가 많이 도착했거든요. 해외에서 배송된 이 박스, 제가 정말 기대했던 건데요. 같이 뜯어봐요. 요즘에 제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간이 안 좋냐,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냐 물어봐서 불안해요.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요. 테디 블레이크 가방이 도착했어요. 와우, DHL로 받았는데요. 와, 크리스마스 연말 모임에 들고 갈 만한 빨간 가방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걸 골라봤어요. 킴 크로커 9인치 레드 골드로, 이건 협찬을 받은 가방인데요. 이렇게 해서 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이 정도. 안에 스웨이드인가 봐. 근데 입구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그냥 간단한, 제가 찍고 있어서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. 아이폰 맥스도 들어가고, 이게 크로커 디자인이지 악어 가죽은 아니고 소 가죽에다 프린트한 건데 오,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. 오, 너무 예쁜데요? 크로스백이 될 만한 사이즈일까? 아니면 옆으로만 멜 수 있을까? 진짜 테디 블레이크 예쁜 가방들이 많아서 제가 다 둘러봤는데, 가방은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가벼워도 에코백을 이길 수 있는 가방이 없어서 큰 가방, 쇼퍼백은 거의 에코백을 쓰고, 실용성을 너무 강조하니까 모임에 들고 갈 만한 가방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들어가도 분위기를 환하게 밝혀줄, 나이 들어서까지 쓸 수 있는 진짜 예쁜 가방인 것 같아요. 지금 세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. 테디 블레이크는 예전에도 한번 찍었죠? 아주 예쁜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이 아바 가방을 보여드렸는데요. 한 4-5개월 써봤죠? 근데 아주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쎄 것 같아요. 둘 다 9인치인데 이게 조금 더 작아 보이고 골드 부분이 더 많이 보여서 훨씬 화려한 것 같아요. 열고 닫고가 불편할까 싶었는데 사실 이 아바 써보니까 이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. 열려있는 가방보단 못하지만 닫힐 때 미끄러지는 가죽 느낌이 좋았고,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었어요. 크리스마스랑 연말에 가방 하나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, 특히 정장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테디 블레이크 한번 가보세요. 자, 이거 되게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? 우리 겨울이 용품 사느라 요즘 정신이 없거든요. 맨날 택배를 받고 있는데 프리메라에서 개 샴푸 샀더니 서울하우스 전 제품 샘플이 왔어요. 저 잘 모르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샘플도 팔지 않아요? 이 정도면? 오, 몇 개가 온 거야? 자음색 에센스, 탄력 크림, 자음수, 자음 유액, 다섯 가지 서울하우스 샘플이 왔어요. 강아지 샴푸 샀는데 이거 너무 해지 아니에요? 이거 포스터 산 거 왔는데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. 저 부피가 커서 여기 안 가져온 택배가 있는데요. 엄청 큰 벽난로 선반을 하나 사서 이따가 조립할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 어울리는 우물이라는 곳에서 포스터. 우! 여러분 이거 열대지방 놀러 갔을 때 보였던 바깥 풍경 아니에요? 온실 속에서 봤던 문,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정말 고통스러워서 집에서 힐링하곤 하는데 마치 내가 다른 곳에 있는 느낌을 줘서 너무 예쁘네요. 이거 프레임 있어도 예쁘겠다, 그쵸? 액자도 잘 고르면 그림이 살던데 여기다는 블랙 프레임은 이 문 때문에 좀 답답해 보일 것 같고, 노란기 빠진 골드 얇은 프레임 하면 되게 예쁘겠어요. 흰색 프레임도 깨끗해 보일 것 같아요. 엄청난 게 왔어요. 크기 보실래요? 먼저 이 코트부터 보여드릴게요. 유튜버 손민수템이라고 최은경의 관리사무소 보다가 코트 마음에 들어서 이걸 샀는데 한 50만원 중반대였거든요. 배송이 한 10일에 걸쳐서 왔어요. 근데 살짝 입어봤는데 하여튼 일단 보세요. 색깔도 너무 이쁘고 고급품 분위기가 나잖아요. 근데 이래요. 어깨가 너무 커. 그래서 이거 보고 사람들이 웃더라고요. 이 옷이 열자마자 냄새가 좀 났거든요.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어깨가 문제예요.
그거 유튜브 봤을 때도 어깨가 좀 넓어 보인다 싶었는데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어요. 이게 와이드한 데다가 뽕도 이쪽에 있어서 어깨가 끝없이 길어져요. 제가 직과 어깨로 더한 것 같아요. 이게 멋있는 핏이 아니라 좀 과한 어깨 핏? 그래서 이번 주말에 매장 가서 좀 구경하고 교환이나 환불하려고 해요. 근데 이 색깔도 예쁘고 이런 가방이랑 같이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두근두근 설레이면서 택배를 기다렸는데 어깨 때문에 안 되겠어요. 매장에 전화해봤더니 이게 수선하면 그 느낌이 안 난다고 차라리 교환 환불 하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코트는 입어보고 사야 돼요. 어깨가 좀 동그라신 분들은 이렇게 내려갈래나? 아무튼 저한테는 좀 과하네요. 너 질 것인가? 아닌가? 아, 좀 더 컸어도 될 뻔했다. 반려견 집사 대열에 합류했잖아요. 겨울 용품 다 저렴한 거 샀는데 하나는 좀 멋있는 거 샀거든요. 가로수길에 그 애견 용품 예쁜 데가 있어서 가방 하나 샀는데요. 강아지 캐리어인데 겨울이에요. 안녕. 여기 안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주 쓰는 이불 같은 거 넣어주면 원래 이 안에 이너백도 팔더라고요. 막 양털에 캐시미어 되게 비싼 거. 근데 저는 어디서 받은 이런 이불. 그래서 강아지가 자주 쓰는 이불로 좀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배변패드 넣고 어디 다닐 때 실내 들어갈 때나 강아지 데리고 갈 때 좋을 것 같아요. 아직 오차까지 접종을 안 해서 산책을 못 다니거든요. 여러분께 언박싱 하려고 했는데 한번 썼어요. 응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었거든요. 겨울이가 바깥이 보이니까 좀 덜 불안해하더라고요. 이렇게 망사도 이렇게 열면 이 정도 보이고 더 확 열어서 끝에 똑딱이에 조정을 할 수 있어요. 이 정도 보이면서 딱이죠? 매장 가니까 이게 태형 가방이래요. 너무 비싸게 산 거 아닌가 보니까 이런 캐리어가 거의 다 쓸만한 건 10만 원이 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가격 주고 비행기에서도 쓰고 두고두고 써야지 하고 겨울이한테 예쁜 캐리 하나 사줬어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뿅!